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직접 만나 뵙는 자리에서 시흥 비전을 밝히고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이렇게 비대면 신년 기자회견을 열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시흥시 발전과 화합을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힘을 더해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이 계셨기에 시흥시는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전국 17번째 50만 대도시에 진입했습니다. 오늘은 50만 대도시 시흥의 이름으로 개최하는 첫 기자회견이라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우리 시흥시가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기반을 갖추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과 약속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전쟁 중이고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도 시흥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흥시에는 300년 전 호소벌을 만들어 나라를 구한 선조들의 정신, 그리고 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를 시민의 힘으로 살려낸 위기 극복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시흥의 힘을 믿습니다. 앞선 역사가 증명했고 오늘의 시민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결국 코로나19를 이겨내고 50만 대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0만 대도시 시흥의 변화와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대도시 시흥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 권한 확대입니다. 우리 시가 주민등록인구 50만을 유지하면 오는 2022년부터 행정, 재정, 조직상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서 시흥시의 자율성과 자치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18개 분야 42개 사무에 대해 시흥시에 직접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도시계획 인허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 감독, 지방공사 공단 설립 운영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자체 개발 계획을 수행할 수 있고 시민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늘어납니다. 경기도가 시행정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이 기존 27%에서 47%로 확대되면서 8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확보되고 행안부에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역시 도시 규모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 산림 규모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난 재원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K골든코스트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시흥시 조직도 달라집니다. 50만 대도시에서는 부단체장인 부시장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높아지고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확대는 시흥의 대외적인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탄탄한 시민서비스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유관기관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교육지원청이 이과체제에서 2국, 4국과 체제로 개편되며 아이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서도 도시 규모에 따라 확대되는데 우리 시흥시는 이미 목감과 백옷에 소방 119 안전센터를 조성하여 시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0만 대도시 시흥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0만 대도시 지위에 따른 혜택은 5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우리 55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시흥시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분배와 균형 있는 성장으로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50만 시대에도 민생이 우선입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시흥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50만 대도시답게 가장 소외된 곳부터 보듬고 포용하며 모두 잘 사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안전과 방역에 대한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신설된 감염병 관리과를 주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 시흥시 보건소, 남부권 정황보건지소, 중부권 중부건강생활센터의 권역별 공공보건 거점시설로 견고한 지역보건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은 지키겠습니다. 일자리는 가장 좋은 복지이자 민생의 주춧돌입니다. 시는 올해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민선 7기 일자리 10만 개 창출 달성에 주력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MTV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최초로 신설한 아동보호통일 중심으로 올해는 아동학대 조기 대응, 사후 관리 강화의 대응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정왕동에 설치한 시지경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다문화 자녀와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시흥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0만 대도시 시흥의 미래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입니다. 시흥시는 지금 당장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안에 최상의 소프트웨어를 담아낼 것입니다. 교육, 복지, 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서 모든 시민이 부족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의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강화를 이루겠습니다. 첫째,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1일 출범한 시흥시 청소년재단과 또 새롭게 시작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은 청소년, 청년을 비롯한 전 시민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구축으로 한국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현하고 서울대와의 교육협력은 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미래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체감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정황노인복지관 착공으로 권역별 노인복지관 설치를 완성하고 어르신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은계지역에 확장 이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권역별 복지관을 거점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시군별 협력을 통한 다문화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발길마다 녹지가 닿고 하천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연꽃문화공원과 무랑수변공원, 거머소공원 등 녹지와 호수를 품은 도심공원을 조성해 누구나 내 집 앞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수변 경관 구축을 위해 개수저수지에서 은행천, 보통천, 무랑저수지를 연결하고 무랑저수지에는 수변데크 산책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옥구 군자 정황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양지천, 장곡천, 시흥천 등의 소하천은 정비사업을 거쳐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50만 대도시 시흥의 경제가 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시흥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연계한 K골든코스트는 시흥의 관광과 일자리, 문화, 첨단산업 등을 선도하며 시흥시 경제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K골든코스트의 선봉장인 인공서핑 시흥웨이브파크는 올해 상반기 중 파도풀장을 포함해 전면 개장하고 웨이브파크 주변으로 숙박시설이 착공하면서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올해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시흥 백옷 서울대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함께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통한 스마트 기술 실증을 완료해 시 전역과 국내에 관련 기술을 확산하고 시흥 스마트허브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줄 전철 사업은 철도과를 신설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은 신속하게 건설하고 제2경인선과 인천 2호선 연장 등 국가계획 반영을 검토 중인 노선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정황권 전철 도입 방안을 마련해 도시 전체의 교통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시흥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입니다. 저는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흥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꿈은 동네 어귀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며 평범한 시민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이는 50만 대도시 시흥에서도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화려한 비전도 세워야 하며 대규모 개발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행정의 책무는 시민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50만 대도시에서도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자세로 시민께 자부심이 되는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언론 환경에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언론은 지방자치의 주요 축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언론인 여러분과 반갑게 얼굴을 마주할 날을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고 50만 대도시 시흥시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언론인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가 조금 극복되고 나면 언론인 여러분들 다시 모셔서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언론인분들의 직접적인 현장 질문과 답변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별도의 자리는 코로나가 조금 좀 극복되는 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50만 대도시로 우리가 진입하게 됐습니다. 전국 17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시민분들께 언론인들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기자회견 우리 기자회견이었고요. 질의응답은 이후에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대면 기자회견이긴 하지만 기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한 두세 개 정도는 말씀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으로 일한 지 2년 6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시장으로 일한 지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시행시장으로서 지난 기간 동안의 성과와 그리고 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성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50만 대도시에 맞는 행정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 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흥시의 다양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 확대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흥시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는 시흥도시공사를 출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 역사상 최초지요. 우리 시를 대표하는 회사를 출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흥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다시 원도심, 도시재생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시흥도시공사가 이제 갖게 되는 개발이익을 이제 재환원할 수 있는 그 공사를 만들었다는 데 저는 큰 의미를 둡니다. 또한 시흥시 청소년재단도 만들고 시흥시 인재양성재단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 우리 시흥 시민들의 미래지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교육환경 개선과 또 복지를 위한 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위한 그 일들을 우리 재단을 통해서 또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흥시가 지금 당장 63빌딩을 만들거나 100층짜리 롯데타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곳이 공사 현장이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에 즉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삶의 질에 또 시민들의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도시가 되어서 적어도 시흥에 사시면서 교육과 문화 복지 혜택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의 앞선 도시의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들은 바로 이러한 기초 체력을 만들었던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우리 시흥 시민의 아주 장기 과제였던 숙원이었던 서울대 시흥 캠퍼스 사업이 지금 순항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경제 자유구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우리 시흥시가 지정됐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 경제 자유구역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함께 하죠. 그리고 또 시흥 캠퍼스의 서울대 병원이 시흥 백옥 서울대 병원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상반기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또 열심히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과 이제 협약을 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게 된다라면 정말 시흥에 큰 의미가 있는 성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철도 신안산선 우리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까지 22분이면 갈 수 있는 전철이 2019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 착공을 하는데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이제 착공했으니 또 공사 중입니다.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신안산선 우리 여의도 가는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시흥에 대단히 큰 교통혁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흥에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아예 없었던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새로운 노선을 사실상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요. 바로 인천에서 우리 북부시흥, 북시흥, 우리 신천역, 은계역을 지나서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이 곧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노선 정말 없었던 전철이지만 우리가 인천과 시흥에 또 부천에 또 서울에 많은 우리 정치인들과 우리 행정가들이 함께 힘 모아서 만들어낸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이 꼭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미래교육자치 특구로 지정된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흥의 미래는 결국은 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돌볼 수 있는 도시가 되느냐인데 이 사업,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흥시가 공모 선정이 됐는데요. 미래교육자치특구로서의 성과를 이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내는 그런 한 해를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일자리입니다. 또 미래 산업입니다. 서울대와 더불어 한국산업기술대와 더불어 진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 신사업, 관광사업, 바로 거북섬 일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입니다. 이 해양산업에 우리 시흥시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북섬 인공서핑장이 작년에 이제 공식 오픈을 했잖아요. 올해 봄에는 아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물놀이장이 함께 오픈을 합니다.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관광 호텔도 호텔급 또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이 예쁜 해안선 라인이 있는 K골든코스트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곳에 인공서핑장과 호텔과 다양한 관광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많은 부가가치를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앞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면서 이제 성과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쉬운 점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참 아쉬운 점 많습니다. 시장으로서 또 죄송한 마음도 크고요. 지금 당장은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치정부의 한계 때문에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작년에 더 잘 챙겼었어야 했고 미리 사전에 준비했었어야 할 우리 산미시장 중심으로 1km 이내에 전통시장 보전구역 내에 세기레마트라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고 사업자 측과 그리고 또 사업 시행자 측과 그리고 또 전통시장을 꾸려나가시는 분들과의 그 가운데 있어서 융복합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산미시장 상인분들은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 모든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이 부석 한마디를 뛰어넘어서 정책 결정 하나, 결재 하나가 그게 국정 정결이든 과정 정결이든 시장 결재든 그러한 현장들이 우리 시흥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그런 반성의 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정말 그 앞으로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난 성과와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이 그 임병택 시장 계속 K골든코스트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또 물어오신 언론인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골든코스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그 언론과 그리고 또 인터뷰 등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흥시는 바다가 있는 도시입니다. 해안선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소래산에서 또 목감동 양지산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하천을 따라 갯골생태공원에서 만나고 그 갯골생태공원에서 만난 빗물이 소래포구, 월곶포구를 거쳐서 서해바다로 나갑니다. 서해바다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우리 시흥시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 월곶포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우리 해안선 라인, 직선으로는 10km가 넘지요. 우리 시와 방조제까지 합치면 20km가 넘습니다. 예, 월곶을 지나, 백곶을 지나, 오이도를 지나, 거북섬을 지나 그리고 시아오까지 이어지는 이 수도권 유일의 해안선 라인을 우리 시흥시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큰 힘이 되는 그러한 골든코스트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월곶은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다양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옷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 사업과 더불어 시흥 백옷 서울대 병원과 더불어 그리고 또 무인 이동체 연구 단지와 더불어 경기 경제 자유 구역과 더불어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오이도는 오이도대로의 그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또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그런 또 지방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이도 선사유족공원 그리고 또 제가 이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북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와 MTV와 그리고 또 시와호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미래 관광 사업들이 우리 시흥시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우리 서해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다. 우리 이곳에 투자해 주십시오. 또 이곳에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내로 K골든코스트는 완성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 K골든코스트,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K골든코스트가 우리 시흥에 있습니다. 우리 50만 대도시 시흥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가지고 꼭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K골든코스트 끝까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제게 주어진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오래전 우리가 시승격될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장님들이 계셨고 많은 정치인들이 계셨고 또 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오염된 시화호를 바꿔냈던 시민 역량 그리고 또 공직사회의 역량 그리고 또 갯골생태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우리 시흥시의 사업들을 우리 시민을 위한 곳으로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장님이셨든 공직자셨든 우리 시민이셨든 그분들의 뜻을 저는 이어달리기 주자로서 이제 바톤을 받아서 2년 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은 1년 반도 제게 주어진 이 바톤 떨어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낼 것이고요. 코로나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정말로 여전히 1년 동안 우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또 우리 병원에 시흥 병원에 오려진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또 코로나19 극복 같이 하자라고 힘 모아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자원봉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빠르게 코로나 극복하고 반갑게 얼굴 맞이하는 날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